한국의 꿈동이 인형극단이 도이칠란드에 진출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꿈동이 인형극단이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프랑크푸르트 갈리극장에서 버드나무로 올라간 용궁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날 오후 4시 박선유 제독한인총연합회장과 정진원 게이팅엔 한인회장, 극장 관계인, 관객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막 공연이 열렸습니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11시와 오후 4시 2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동이 인형극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영우입니다. 한국의 강원도 고성이라는 그 바닷가와 산이 어우러져 있는 곳에 그 전설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그 아픈 아버지와 그 두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형제가 갈등을 시작하면서 형제의 우애가 깨지는 그렇지만 둘 다 어쨌건 둘이 형제가 사랑하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한 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떻게 하지?
규타라! 규타라! 형! 나 여기 있어. 규타라, 내일 아버지 산소에 모신다. 그건 안 돼.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형이야. 넌 내 말대로 해. 아니, 난 아버지 말씀대로 할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산소에 모셔야지.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그 연못 얘기? 내가 마을에 가서 알아봤는데 그 연못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더라.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도 그건 안 돼. 아버지하고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할게. 그건 안 돼. 내일 아버지 산소에 모신다. 그렇게 알고 있어. 난 아버지 말씀대로 할 거야. 비타라, 제발 형 말 좀 들어. 아버지. 전 형 몰래 아버지를 연못 속에 넣었는데 어떻게 형을 보겠어요? 네 형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코를 깬 소가 되었구나. 네? 형이 소가 되었다고요? 형, 사골이요? 아버지, 제가 형을 찾겠어요. 소가 되었는데도, 소가 되었어도 제 형인걸요? 비타라, 아버지 고맙다. 아버지, 비타라, 아버지, 네 형을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비타리 역을 맡은 신정아입니다. 네, 저는 산꼬리 역을 맡은 정인화입니다. 원래 준비했던 원래 연습했던 무대보다 좀 공연장 사정상 무대를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한 상태로 했는데 그래도 그것 덕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오늘 잘했어요. 네. Perfect. Yes. 실수도 많았는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네, 따뜻하게 봐주셔서 편안하게 했어요. 네. 관객들이 더 집중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독일은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은데 또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단순히 언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성, 한국적인 감성을 관객분들이 다 느끼고 가시게 되는 것 같아서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전 그 점에 가장 늘 뿌듯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가서 벅차게 저희 공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독일에 초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배우들 되겠습니다. 꿈동이 인형극단 화이팅! 화이팅! 우리 뉴스 유정원입니다.